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에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단일화 제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물밑에서는 실무자 간 소통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안 후보에 대한 불만의 길이도 엿보이는데 다만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쪽 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단일화 방식을 놓고 소통을 해왔는데 안철수 후보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철회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안 후보가 정치 몰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민의힘 측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안 후보의 충정을 이해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만나 후보 간 담판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안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안 후보와 각을 세워왔던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제안을 하다가 갑자기 완주 선언을 했으면 입장 변화에 대한 비판은 안 후보가 감내해야 한다며 책임을 국민의힘 측에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